자, 이리 와 드세요. 일단 그냥 한 입 드셔보시고. 굳은 마석하고 소금 묻을고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좀 와서 일 보고 빨리 또 네, 오세요. 네. 진짜 맛있죠? 집에서는 똑같아요 이거. 와... 맛있죠? 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한 두어 번 하다 보니까 닭치킨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 치킨. 그래서 이번에는 치킨을 하려고 합니다. 치킨 좋아하시나요? 치킨? 아, 좋아하시죠? 어, 그렇죠. 네네네네. 치느님. 네. 그니까 치킨을 할 건데, 그 있잖아요. 그, 저,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계시는 거 하는데, 이것도 진짜로 그냥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알고만 계시고, 어쩌다 해 드시고, 가능하면 사 드세요. 이거는 기름이나 여러 가지 다 생각하면 그냥 사 드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양념치킨에 발라 드시거나 찍어 드시거나 아니면 발라서 무쳐 먹을 수 있는 그 소스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에는 당연히 설탕이 들어가죠. 네. 치킨 튀김을 하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밑간이 중요해요, 밑간. 오늘은 7호닭을 할 겁니다, 7호닭. 보통 치킨집에서 쓰는 게 7호닭 아니면 8호닭이에요. 7호나 8호를 쓰시는 게 낫지, 왜냐면 큰 걸 쓰시면 밑간도 안 배고 튀길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7호닭을 권해드립니다. 예, 방을 잘못 들인 것 같아요. 저렇게 시끄러워지 말았으면 딸은 저쪽 구석방을 들 걸. 아니, 공격하면 안 되죠, 아직. 예, 공격을 뭐 벌써부터. 네. 우리 방은 신사답게 우리를 공격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방에 간첩으로 잠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우리를 공격한 거 있으면 얼른 알려주시면 그럼 확 그냥 예. 시끄럽다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잖아요. 원래 직업이 저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냄새 피우는데 우리도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네. 누군가 우리 팀에서 살짝살짝 왔다 갔다 하시고 간첩질을 좀 하시는. 네. 그 할아버지 치킨에 맛을 내려면 딴 거 없어요. 소금인데 무슨 소금이게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설탕은 아니에요, 설탕은. 설탕은 저는 일부러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봐 저는 황백설탕만 씁니다. 황백설탕이라고 특별히 좋은 건 없어요. 그냥 이게 좀 이거 쓰면 뭔가 전문가 같이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 황백설탕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설탕 쓰세요. 이 꽃소금하고 이 소금하고 차이는 이거는 맛소금이에요, 맛소금. 일반 소금하고 맛소금의 차이는 예, 그겁니다. 쓰지 마세요, 거기다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 치킨 맛을 내려면 맛소금을 쓰셔야 돼. 튀기기 쉽고 양념이 잘 배는 7호닭에다가 이 소금 반. 이렇게 소금을 싹. 원래 뭐 이렇게도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엄마 흉납니다. 방에 사방에 소금 튀어서 그거 흉내내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후춧가루를 조금 생각보다 과감하게 쳐주세요. 후춧가루 싹. 우유를 넣어야 돼요. 몰랐죠? 생각도 못했죠? 응? 이게 우유를 넣어야 할아버지 치킨 맛이 나요. 진짜로 우유를 한 컵.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응. 싹 한 컵. 한 컵을 넣으신 다음에 좀 주물러야 돼 이렇게. 무지방 우유는 무지방 우유를 쓰려면 닭튀김을 못 알아먹어요. 이렇게 재놓고 재놓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양념치킨 소스를 만들어 드릴게요. 양념치킨. 그거 궁금하시죠? 양념치킨 소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설탕도 들어갈 거고 다 들어가니까. 예. 이것도 쉽게 하려고 이거를 쓸게요. 여기 손가락. 이거를 쓰겠습니다. 네네. 네. 물엿. 기대하셔도 돼요. 듬뿍 들 테니까. 자, 보세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나. 쫙. 한 컵. 이게 다면 무지막지한 게 아니죠. 참고로 닭 한 마리에 부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이거면 아마 1년 내내 닭튀김해서 드셔도 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조금 하려면 나도 어려워요. 이거를 레시피를 잡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 나눠 드세요, 서로. 두 개 했죠? 두 개 반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알잖아요. 이제 양념치킨 소스에 뭐가 들어갔을까? 분명히 케찹은 들어갔을 것 같죠? 예, 케찹. 올리고당 넣어도 됩니다. 네. 땅콩 넣지 마세요. 네. 땅콩을 넣으라는 생. 이야, 땅콩을 넣으라는 생.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네. 고추장 들어갈 겁니다. 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미리 얘기할 거면 뭐다니 이걸 봐요. 김이 빠지지. 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다 고추장이니 뭐 마늘이 다 얘기하고 있네. 에이. 안 할까요? 자, 이거 미리 얘기하지 마시고. 자, 여기 집중해서 지금 물엿 넣고 케첩 쫙. 고추장을 반 컵. 자, 간장 반 컵. 간마늘을 한 컵 넣으시면 됩니다. 한 컵. 색깔을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고춧가루를 반 컵. 고운 고춧가루 반 컵이요. 네, 이게 다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설탕을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컵은 넣어야죠. 쑥. 괜찮죠? 자, 물 반 컵. 이렇게 해서 한번 졸여놓으셔갖고 식히는 다음에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시면 정말 이것저것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다 됐습니다. 시중에 파는 튀김가루. 튀김가루를 넣고 이제 마무리해서 튀기면 이거는 생각보다 덜 바삭바삭거려요. 바삭바삭거리려면 우유를 빼고 물을 쓰셔야 돼요. 대신 우유를 하면 할아버지 치킨 맛이 나요. 여기다가 튀김가루 적당량. 그 다음 건 뻔해요. 이게 일단 주무르는 거예요. 이걸 반죽을. 요 상태에서 요게 포인트예요. 이제 동네 슈퍼 가면 뭐 콩나물 사고 하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특별한 봉지도 아니에요. 이 봉지 그릇을 놓고 튀김가루 한 컵을 잡아서 바닥에 살짝 깔아주세요. 싹. 그 다음에 치킨을 위에다 살짝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살살살살살살살 다시 올리고 살살살살살 다시 또 올리고 살살살살. 이제 재밌는 거예요. 이제 이걸 딱 덮고 풍선으로 해보셨죠? 이렇게 기름 공기 들어가게 해서 딱 접으세요. 이렇게. 쉐끼쉐끼. 아, 예, 잘못하면 그렇지. 욕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쉐끼쉐끼가 아니라 쉐킷쉐킷.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줘야 이제 물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손을 잘하면서 서로 떨어뜨려도 되고. 어우, 신나죠? 예. 이게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흔드는 거하고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나중에 됐을 때. 느낌이 그럴싸해질 것 같아요. 싹. 그럴싸하죠? 그럼 이제 기름 온도를 측정해봐야 되거든요. 기름 온도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보통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 빨간불 보이세요? 빨간불 보이세요, 이거? 눈 따가우신가? 이게 적외선 온도계라고. 근데 이걸 누가 사요, 이거를. 그렇죠? 튀김 있잖아요, 튀김. 요 튀겼던 거, 요 알맹이를 손으로 뭉쳐갖고 여기다 넣어보세요. 넣어서 하나, 둘, 셋 하고 떠오르면 딱 맞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온도가 적당한 거죠? 그럼 이때 닭을 집어넣으시면 돼. 자. 가끔씩 이렇게 젖어 주시면서 바닥에 있는 게 눌지 않게. 누가 있다가 지금부터 제가 갖고 한 7분 30초 넘어가면 알려주세요. 그런 것 좀. 소리요? 소리 쩔죠? 어, 이거. 튀기는 소리 들려? 기가 막히죠? 한번 들려줄까요?
아, 뜨거. 기름 조심하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잘 보여요, 이거? 이 보세요, 물결 무늬? 진짜 어디 저 지팡이 할아버지 치킨에 가야지 보일 만한 그런 비주얼? 아, 이게 우리 채팅 카메라시죠? 진짜 보세요. 아니, 너무 얼굴이 가까이 보면 이상한 게 보이니까. 자, 보세요. 싹. 싹. 근사하죠? 자, 이거는 소리로 한번 즐겨보세요. 들려요? 어, 진짜 맛있다. 서유리 씨 오셨습니다. 서유리 씨. 치킨. 진짜 이거 한쪽 드셔보세요. 아니, 이걸 여기서 하신 건가요? 응, 응. 작가님도 불러야죠? 예. 이거 진짜 먹고 싶을 거예요, 본인이. 자, 이리 와 드세요. 일단 그냥 한입 드셔보시고. 하여튼 마석하고 소금 묻었고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좁아서 일 보고 빨리 또 보세요. 네, 네. 진짜 맛있죠? 집에서는 똑같아요, 이거. 와. 맛있죠? 네. 자, 치킨 집에서 이렇게 해 드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등판입니다. 자. 조세호 치킨 먹고 있다고? 뭐야? 뭐야? 야, 치킨을 먹고 있으면 이것들이 배고파서 왔어요. 그래? 들어가. 자, 다시 들어와. 아니, 징치면 들어와요. 네.